안녕하세요. 여름에 읽기 좋은 책으로 남유화의 호러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다니를 추천합니다. 구픽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다니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까지는 SF 뚝배기 타로 옛날 영화 백합 호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남유화 작가는 어린이 소설, 청소년 소설부터 어른 소설까지 다양한 그 타겟을 대상으로 소설을 쓰고 있고요. 저는 이 작가 호러 소설 단편들, 다이웰 주식회사 단편집이나 이런 책들 좋아서 좋아하기 시작한 작가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호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러를 좋아하지 않고 호러를 찾아서 읽지는 않는데, 이 호러 장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고딕 소설, 저는 이제 고딕 소설을 좋아해서, 고딕 소설에 이제 호러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저는 이제 호러를 좋아하지 않는 독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러를 저처럼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호러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그런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호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약간 왕따당한 호러를 좋아해서 왕따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나이트북스 같은 그런 책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호러 기피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호러라고 이름 지어진 것을 안 보는 것뿐이다. 호러 요소는 소금처럼 영화의 긴장감을 더해준다. 호러 감각을 탑재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호러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호러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열린 마음으로 호러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본것 중에서 많은 책들에 그 호러 그 장르의 그런 문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행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뭐 기생충이나 괴물 이런 거다 호러로 이제 들어가고요. 책들도 그렇게 호러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작가 어린 시절에 대한 에세이, 작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호러를 좋아했던 어린이 남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 좀 사실 호러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는 편견을 좀그 만들어준 책이 그 내용이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머리맡에 스노우볼이, 분홍 뇌가 있는 스노우볼이 있는데, 그 스노우볼을 흔들면 금색, 무슨 금색 반짝이가 이제 거기 내려앉는 걸 보면 기분이 너무 몽글몽글해지고 좋아져서, 마치 남들이 고양이 발바닥 젤리를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 특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그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 에세이만 쭉 나와 있었으면 별로 추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호러를 안 읽고 제가 읽는 책들의 호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를 떠나서도, 이 호러 그 얘기를, 이렇게 줄거리를 풀어놓은 거와 그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놓은 거를 보는 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같은 구픽에서 나온 여성님이 만든 괴물이란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호러에 대한 많은 그 장르의 그런 걸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재미있고 그리고 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책 얘기가 좀더 많이 나왔으면 저는 영화보다는 책을 많이 보는 독자로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도 워낙 다 유명한 영화들이라서,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다 처음 보는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보지만, 네, 유명한 그런 게 나왔고, 마지막에는 남유화 작가의 단편, 영화관의 유령이 나옵니다. 로맨스 호러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단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읽을 책으로, 예, 호러, 호러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다니 추천합니다.